이송 중에 도망쳤답니다. 우리 예상대로. 그럼 이제 양아가 풀려났으니 다음은 윤병욱을 살인교사로 엮는 거겠네요? 네, 그렇죠. 내부자 폭로로 윤병욱 잡으려면 윤병욱이 저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그럼 그걸 제가. 혹시 이현수라고 기억하십니까? 윤병욱한테 대표님이 오수연이 아니라 이현수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. 그리고 대표님은 복수를 위해 양화, 양준, 도원봉, 목진영과 손을 잡았고 제 뒤통수를 쳐서 카지노를 뺏은 뒤에 차장님을 죽이고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들에게 카지노를 나눠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예전에 카지노 지배인들에게 그랬듯이 윤병욱은 유한 씨에게 날 없애라고 지시를 할 거고 유한 씨는 그걸 녹화를 한다. 네. 남 선생님이 대표님 죽인 척 할 겁니다. 대표님이 실종 상태에 있는 동안 윤병욱을 살인죄로 법정에 세우고 애니를 인질로 잡아서 전주들을 협박할 겁니다. 윤병욱 버리라고. 윤병욱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 법정에서 자백하게 하라고. 그 외에 20년 전에 첼린 사건이라고 재미교포 출신 사업가가 미국 투자처에 관한 정보를 흘려서 수백 명한테 모은 투자금을 들고 날랐던 그 피라미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? 그때 공범으로 지목당해서 돌맞다가 목매단 채 발견됐던 오한나 씨. 그 오한나 씨의 딸이 이현수입니다. 이현수가 나라는 걸 밝히는 것만으로 윤병욱이 살인을 지시하기엔. 신중하죠. 그래서 저 혼자선 안 됩니다. 대표님도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. 자유의 몸이 된 양회장을 윤병욱에게 보내서 겁을 좀 줘라. 오수연이가 한 시간 뒤에 보자는데? 저 영감 보내라. 영감 혼자? 응. 검사 하나에 깡패 둘. 토카리프 부패사. 도회장 안 믿는 거 아니었어? 근데 저 영감이 하는 말들이 다 맞아. 우리가 에어라인이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이걸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거. 지금 이 못 같은 상황을 더 난장판으로 만들 사람 저 영감밖에 없어. 다른 두 분은? 아, 내가 다 위임받았습니다. 목 부장은? 오늘 밤 중으로 도청기 못 빼면 다 죽는다.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. 알았어. 바쁘십니다. 그럼 우릴 따로 불러낸 이유가 뭐죠?
김유한의 계획을 알아냈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딸, 이현수가 이름을 바꿨습니다. 오수연으로. 차장님께 복수하겠다고. 오수연? 네 그 오수연이? 김유한은 윤병욱을 살인교사로 법정에 세운 다음 양지배인님 때 일들까지 전부 추가로 기소해서 장선우에게 살해당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증거가 있어요. 장선우가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수고비가 기록된 장부와 포털, 은행, 클라우드, SNS 전부 다 열어드리면 돼요? 좀 비싼데? 안에서 빌린 꽁짓돈 7천 그거 다 까주면 되냐? 예전에 회장님이 양지배인으로부터 받은 수고비가 기록된 진수미 씨의 장부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장부에 윤병욱이 우리를 아마도 저겠지만 김유한에게 저를 죽이라는 지시만 내린다면 김유한의 무기는 완성됩니다.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께서 윤병욱을 조금만 겁주신다. 오랜만에 술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? 이 쌍놈의 것들. 김유한, 오수연 한 편입니다. 왜? 뭐 때문에 시간을 끄시는 거죠? 오수연이 준비 많이 했네. 많이 했는데 장부고 뭐 살인교사 녹취고 시체가 있고 그 시체를 만든 범인이 자백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야. 네? 양화가 있어야 된다고 네 계획에는 양화가 법정에 서서 윤병욱이가 시켜서 사람들 죽였다고 자백해야 윤병욱을 잡아놓을 수 있는 거야. 김유한을 이용해서 윤병욱을 얽어보겠다고. 김효환이가 진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. 걔가 그걸 할 수 있다고. 야, 너 김효환이하고 한패지?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. 내가 너한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 썩을 거사. 양 회장한테 이미 다 알렸다. 양 회장이 애니한테 보고를 했고. 김유한이 애니를 만나자고 하니까 양가 형제를 거기 보내셨네. 말로 할 때 핸드폰 주세요. 핸드폰 달라니까? 이쁜 손으로 그런 거 쥐는 거 아니다. 이리 내. 야기장 다리 못 봤어요? 내 말 안 들으면 여기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. 네가 총을 쏘면 발신지가 여기로 찍힐 거고 쏘지 못하면 윤병욱이 김효원과 네 계획을 알게 되겠지. 이 인간은 유한 씨가 죽여야 되는데. 너 내려놓고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너 도망갈 수 있게 하루 말미를 주구만. 내가 지금 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데. 다 끝났어. 망했어 네 계획. 너 일본에 아는 사람 있다고 그랬지. 글로 도망가서 몸을 의탁해라. 윤병욱이를 꼭 그렇게 네 손으로 잡고 싶거든.
지금은 살아남아야지. 저 신선동에서 밀려났습니다. 오수연한테. 그리고 호성중이던 양아 빼돌린 것도 오수연. 그 사람 작품입니다. 고맙다. 잘 먹고 간다. 2 managers have already been taken in just this week. How on earth do you handle the work? You're my substitute. I'm not a substitute. I'm replacing you. You're fired. J로 쓰던 거라 사람한테 새끼손톱 반만큼만 써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. 감사한 건 많이 감사했습니다. 목진영 부장이 신선동 어르신들의 새 법률 대리인이 됐습니다. 현직 검사가? 송구하지만 카지노 뺏기면 제가 깨지면 다음은 차장님입니다. 'Cause Kim Yoo-hee is the next manager of the casino.